경제 성장, 기술 진보 등을 통해서 그동안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또한 삶의 만족이 동반되는 경제성장, 나아가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복지 예산 규모 및 투입 방식과 관련해서 큰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사회 자본의 강화는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2016년 키스텝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역할 모색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맺으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특히 상반기 때 했던 일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 그러니까 2025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도 높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짐작하셨듯이 뭐 저출산, 또 초고령화, 또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전성, 또 에너지, 또 자원 고갈, 고용 불만, 불평등, 기후 문제, 뭐 저성장 또 시대의 도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소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씩 저희가 해결해보고 그걸 미리 대응 준비하자 이런 노력들을 하반기에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그 열 가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삶의 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이슈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과학기술 관점에서 해결해 볼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과 저희 미래준비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이 꼽았던 문제들이 상당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초연결 사회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여기 키스텝에서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시면서 이 초연결 사회 또 이런 사회에서의 신뢰, 사회적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꼽으신 것은 뭐 탁월한 식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미처 그것을 잘 보듬고 안아서 삶의 질과 연결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것이 삶의 만족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그 열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열 가지를 들여다보자면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핵심일 거고요. 불평등, 고용 불안, 또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전성,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이슈로 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면서도 또 동시에 다문화 사회로 또 우리가 옮겨가는데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다양성 존중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 범죄, 뭐 북한 문제, 저성장, 기후 변화, 에너지 그리고 환경 뭐 이런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도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 10년 우리 사회에 강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 이제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니 그 이런 요소들이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 안에 묶일 수도 있고 또 긴밀히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건 그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와 관련이 깊죠. 뭐 병 문제, 난치병 같은 질환병의 문제, 다문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이제 시도들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얻게 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기사로 다루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죠. 실업 문제, 고용 안정 문제, 불평등의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갑의 횡포, 예, 헬조선, 뭐 우울증 소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웰빙, 뭐 여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키스텝에서 선정한 그 일과 뭐 여가의 균형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과학기술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만 따로 뽑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술들이 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매핑을 하고 또 언론들이 함께 보도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추출해서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과학기술들을 한 9가지 정도를 저희가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낸 책이 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 라는 책입니다. 올해 초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다시 말하면 작년 하반기 내내 그 미래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중에서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타겟팅한 그런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고서처럼 세상에 내놓게 된 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크게 카테고리들을 나누어서 과학 기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키스텝이 10대 미래의 유망 기술을 선정한 것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들이 먼저 추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답을 하고 그중에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만 뽑게 됐습니다. 사실 삶의 질이라는 단어는 그 역사가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보고서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준 보고서는 의외로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학기술이 만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분야가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이 되지 않고선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크게 3개 건강, 문화 편리 그리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9개의 과학기술을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제 다음 발표에서 그 키스텝에서 선정한 10대 미래의 유망기술은 저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뭐 뇌, 신경, 질환 또 이를 미리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또 그 외에도 여러 난치병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문화 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얻을 건지 또 셀프 드라이빙 카가 이제 보편화될 상황에서 교통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문화 를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는 어떻게 바뀔지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고려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위한 기술들을 이제 이렇게 꼽아봤고요. 그것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기술들도 함께 언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들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이런 기술들은 세계 미래학회가 뽑은 기술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그 격차도 크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5-6년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추격하면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장표 슬라이드가요. 지난 뭐 20년간 우리나라 미래부에서 흔히 보여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 생각하고 과학기술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을 그동안 들여다본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저는 물론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과학기술이 개발되어야 한국인의 삶을 보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복지다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앞으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에 놓여야 되고 삶의 질은 그걸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다 기여하는 그런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과학기술들을 이렇게 꼽고 과학자들도 이런 기술들이 그냥 기술 이전이나 미래 성장 동력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그런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많이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키스텝은 10대 미래 유망 기술이라는 그 이름으로 2009년부터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 여타 미래 유망 기술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 같이 따라다니는 사회적 파급 효과의 관점에서 많이 선정을 했죠. 근데 중심은 역시 경제적인 효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 녹아 있어서였습니다. 그 많은 이제 그 유망 기술들이 나오면서 차별성이 무엇이 있을까? 또 과학 기술은 항상 그러한 역할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 국내에서 최근에 발표된 많은 그 내용들, 그 미래 유망 기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관점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특허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BT 또는 BT와 ICT의 융합 분야, 또 뭐 정보 보안, 정보통신 분야의 보안에 관련된 이런 기술에 관련돼서 집중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그 키스텝 미래 유망 기술은 뭐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 또 그 사회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객관적인 보고서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게 UN의 보고서나 그 OECD의 보고서였고 또 관련된 문헌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부적인 분야와 세부적인 수요들을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우리나라의 또 외국의 그 소셜 데이터 주로 언론 데이터를 이번에는 활용을 했는데요. 거기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요한 토픽들을 뽑아봐서 이 앞에서 분석된 내용들과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수요들을 뽑고 이제 미래 기술들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도 높은 기술이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뽑은 그 사회적 수요가 이렇게 6개 분야에 한 20가지 정도가
도출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10개의 기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초연결사회 신뢰 기반 구축,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사기 방지 기술,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 보안 기술, 사물 인터넷 보안 기술을 선정을 했고, 두 번째, 근로와 여가의 균형에서 사물 정보 기술, 딥러닝 기반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술, 여가형 가상현실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서는 정신건강 진단 치료 기술, 소셜 로봇, 공감 로봇 기술,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예측 경보 시스템, 또 마지막으로 시스템 기반 미래 먼지 대응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 전에 뒤에 포스터에 더 자세한 내용을 붙여놔서 어느 정도는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술이 어떻고 최근 동향이 어떻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기를 방지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번에 다뤘던 거는 금융 분야와 정부기관을 사칭한 분야에서의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그 언급된 어떤 공적 신뢰라든지 또 그 금융 피해의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금융 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는 뭐 여전히 굉장히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신뢰라고 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그 금융자산에 관련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들 역시 굉장히 앞으로 유망을 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삼성페이라든지 팜베인 같은 굉장히 다양한 그 생체 정보를 통해서 그런 인증을 하는 기술들, 또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은행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그 시스템을 벗어나게 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oT 보안 뭐 이런 부분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T 세상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인데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일까 틀린 정보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정보가 내가 원치 않게 빠져나가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아마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그 최첨단 기술 환경의 시대가 와도 그 사회 신뢰는 아마 꿈을 꾸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사물 정보 기술인데요. 이 사물 정보 기술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IoT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건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그 정보의 분석 기술, 애널리틱스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해서 이런 기술들이 특히 그 굉장히 전문 분야, 어떤 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픈된 환경에서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제공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로그민의 자이블리 플랫폼이나 또 이런 그 에브리띵의 웹 오브 띵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일반인도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조금 더 가공된 상태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식 상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꼭 지금처럼 전통적인 그런 직업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술, 이게 이제 아마도 알파고하고 가장 비슷한 기술일 것 같고 여러분도 익숙한 뭐 시리나 여기 코타나나 구글의 나우나 이런 기술들을 뜻합니다. 사실 이 그림을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 물론 구글에 가서 키워드를 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니 그림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했냐면요, 국내에 모 시스템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인데요. 이 채팅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 코타나 그림 좀 찾아주세요. 시리 그림 좀 제일 좋은 거 좀 찾아주세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줍니다. 한 1분도 안 돼서 찾아주고 저희는 그걸 받아서 붙이기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 내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지 않아도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고급 정보와 고급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여가용 가상현실 기술인데요. 많이들 보셨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굳이 가상현실에 여가용을 붙인 거는 굉장히 시간적 또 비용적 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가 또 그 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이 페이스북에서 올려진 그림인데 주커버거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이 게임 모듈을 가지고 가상 현실에서 탁구를 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더 발전을 하겠죠. 정신건강 진단 치료 기술은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불신이나 뭐 이런 분노, 사회적 분노 이런 내용이 굉장히 증가하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 단위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백신을 맞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면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면역이 되지도 않기도 하는데 약간 집단 면역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는. 근데 정신건강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단계, 조직적인 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동향을 살펴봤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관리되고 적용되는 사례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튜던트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성적과 그런 정신적인 건강, 우울증 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로봇, 공감 로봇 기술 이거 이미 많이 보셨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딘이라고 하는 그 난양대학에서 만든 건데 이 두 명이 굉장히 비슷하죠. 본인과 유사한 이 개발한 교수고요. 나디아라고 하는 교수고 본인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로봇하고도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자신과 비슷한 외모로 뭐 그런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선정 작업을 통해서 조금은 개념적이지만 과학기술이 해야 될 일이 앞에서 그 낮은 삶의 질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회 자본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 사회적 자본 신뢰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자본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R&D,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발표를 통해서 뭔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왔고 그 삶의 질은 예전부터는 굉장히 사회학 쪽에서 많이 봤던 이슈인데 그래서 이러한 접점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 그런 접점을 좀 더 강화하거나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모습과 어떤 모습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논의가 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인터넷 또는 디지털라이즈, 소사이어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으로부터 아직 억세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창 논의가 되어 왔던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편익은 굉장히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편익이 귀착되는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항상 기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새로운 기술을 하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가가치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구입할 수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선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구매력이 없거나 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게 된다면 그 기술로부터의 같은 편익은 지금 당장 못 얻게 되는 건다 말씀입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했던 것은 과거에 나왔던 아까 정재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소득 이외에 뭘 것도 필요하느냐? 뭐 보건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고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디멘션이 속해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OECD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 대한 즉 여러 차원의 모습을 같이 볼 때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삶의 질도 사람 사람마다 집단 집단마다 서로 갭이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득 불평등에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 이용에 있어서도 또 기술로부터의 베네핏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가 함께 고려됐을 때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스텝에서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하셨는데 이제 최연결 사회의 그 신뢰의 세 꼭지가 이제 보안임을 보고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금융 자산을 이제 위협하는 행위들은 엄청나게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발생을 했죠. 금감원 그 리포트에 하면 2014년도에 16조가 사실 금융 사기로 발생했다고 그죠? 16조라는 금액은 사실은 우리 GDP의 1%지만 연 증가율이 2.6%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증가한 GDP의 반이 사실은 금융사기로 날아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금융사기를 당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사실 자살도 하고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과연 생활을 편리하게 해서 어떤 전자금융거래나 사이버스페이스 이용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회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정보보호 기술은 그 목표가 사실은 이제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성질을 만족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보안 쪽은 사실 우리 지금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보안 쪽은 복지 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진돼야 되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